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 신경외과 심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견갑골, 즉 날개뼈의 운동 이상증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깨의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서 양쪽의 견갑골이 비대칭인 경우가 흔히 발견됩니다. 이러한 견갑골의 비대칭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들 때 더 뚜렷해지며 통증과 가동 범위에 제한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견갑골의 주요한 네 가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견관절의 운동 역학이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깨의 회전축 중심이 상완골두와 관절화 사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도록 견갑골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회전축 중심이 생리적인 범위에 들어가도록 견관절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견관절의 병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둘째로 흉벽을 따라서 외측으로 움직이는 전인과 내측으로 움직이는 후인이 있습니다. 이는 어깨의 움직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예를 들면 야구의 투구 동작에서는 견갑골이 후인이 되었다가 전인이 되면서 공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견봉을 거상시킴으로써 상완골두와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갑골이 우리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견쇄관절밖에 없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견봉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로 운동 역학 사슬, 즉 카이네틱 체인에 있어서 몸의 중심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팔로 전달시키는 주요한 매개자이며 동시에 어깨와 팔에 능동적 운동을 할 때 고정자, 스테빌라이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견갑골의 움직임과 고정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승모근, 견갑거근, 능현근, 전거근 등이 의하여 일어납니다. 견갑골 운동 이상증은 견갑골의 위치에 이상이 생기고 움직이는 패턴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견갑골을 고정시키는 근육, 즉 스캐폴라 스테빌라이징 머슬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의 변화로 인한 것인데 대개는 세 개의 주요한 신경인 장흉신경, 견갑배신경, 척추부신경의 손상이나 소흉근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장흉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전거근 기능을 하지 않으면 좌측에 견갑골의 내치견이 들려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팔을 들어 올리면 승모근과 능현근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익상견갑, 즉 윙잉 스캐플라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부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의 승모근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좌측 목과 어깨의 각도가 더 낮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들어 올릴 때 약해진 승모근에 비해서 전거근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견갑골을 외측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견갑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의 능현근이 약화되어 견갑의 하각이 돌출되어 있으며 팔을 들어 올릴 때 더 심각하게 돌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갑골 운동 이상증은 견갑골의 위치가 이상이 있고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의 운동 양상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신경과 어떤 근육이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그 신경을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주사하는 초음파 신경 박리술을 진행하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하여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